전문직 커리어 뭔가. 그래? 어머님이 좋아하셔야 되는데. 완전. 잘까? 어. 꽃하고도 되게 잘 어울려. 하얀 꽃으로 해달라고 했어, 일부러. 저희 그 식 전에 이제 한복하고 또 아버님 맞춰드린 양복 전달하러 겸사겸사 해서 되게 즐거운 마음으로 왔습니다. 그러니까 소연 씨는 시댁 룩 입은 거죠? 그렇죠. 어. 시댁 룩이네. 자기야, 그 우리 밥 먹고 가자. 밥? 어. 어머님 밥 해주시는데? 아니, 아니 밥 안 해주실까? 응? 어? 왜? 안녕하세요. 특이한. 안녕하세요. 나 엄마한테 음식 준비하지 마시라고 했거든. 왜? 아니, 그냥 막 이렇게 연세도 있으신데. 힘드실까? 본능적이네요. 각 잡잖아, 또. 뭐. 사실 엄마 음식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.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. 와. 저는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하고 음식청은 안 맞았던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땐 송재희가 입맛이 굉장히 까다롭거나. 송재희가 뭐야? 송재희 씨라고 그래요, 그래도. 어, 송재희 씨가 반대로 또 어머님이 음식손 씨가 진짜 엉망일 수도 있다는 거죠. 근데 지금 분위기는? 잘하거나 못하거나 둘 중에 하나. 내 말이 맞죠? 하나 엄마는 늘 그렇더라. 네. 이번에 하나가 시험을 쳤잖아. 합격을 하든지 아니면 불합격하든지 둘 중에 하나. 이번 시청률 올라가거나 아니면 떨어지거나 둘 중에 하나. 아, 내가 1등 한다고 한 달 전에 얘기했잖아. 딱 맞았잖아. 1등 했잖아. 아, 참. 그거는 맞는 얘기예요. 네. 아, 나는 정확하다니까. 시청 여러분 기뻐해 주십시오. 네. 오. 김치 진짜 맛있겠다. 또 벌떡 일어나? 어? 자기 좀 흘리잖아. 이거 조심히. 오, 엄청 예쁜데. 털옷에 들까봐. 오히려 소연 씨는 털 털어간 거. 와, 진짜 할 말이 없다. 맛있게 많이 드세요. 맛있게 먹어요. 뭐야? 아, 제대로 먹네. 진짜. 야, 세미 씨 많이 긴장하겠다. 어? 저렇게 먹방으로 잘 먹으니까. 그러니까. 저 세미 씨 진짜 맛있게 먹잖아요. 다 코스가 나타난 거야. 맛있다. 오빠 이렇게 빨리 결혼한다고. 부모님께 말씀드리니까 부모님 뭘 하셔? 혹시 뭐 걱정하시거나 속도 위반에 대해서? 전혀 안 하죠, 전혀. 왜냐면 내가 그렇게 용기가 많이 없다는 걸 우리 아빠는 아셔. 요즘 일찍 결혼한다고 하면은 다들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아요. 맞아. 이제 나도 주위에서 많이 걱정들을 하셔. 그 순간 너무 섣부르게 선택한 거 아니냐고. 아니, 섣부르게 선택한 거 아니야. 39년 동안 어떤 누구도 선택하지 않았잖아. 39년 동안 어떤 누구도 선택하지 않았잖아. 그 말은 참 잘해. 응. 누가 왜 이렇게 빨리 섣부르게 결혼한 거 같냐고 하면, 아, 우리 오빠가 39년 동안 고민하다 저랑 결혼하는 거야, 이런 말은. 아, 그럼 되겠다. 알았어. 동동댕. 예.